막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신나겠어. 골프웨어가 아니라 아동복이라면 고려해볼 만하겠죠. 또 하나, 회의석상에서의 반말 자제해 주십시오.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. 아, 그 질문은 아니고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드네. 요, 아,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같이 운운하는 게 과연 먹힐까? 먹힐까요? 그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가치를 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. SNS,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. 이것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시대라는 점,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수고했어. 오너 아들이라고 봐줬지. 신입이 저랬어 봐. 박살 냈지 내가. 아니 여기가 무슨 학교 동아리야? 근데 아, 저 머리를 어떻게 MBA를 했대? 홍보니 거의 대신 해줬대던데. 어? 홍반장 영화 재밌더라고. 어, 그렇죠. 아, 예. 홍번, 부하 직원들 단속 좀 제대로 해야겠어. 죄송합니다. 회사 기강이. 에이. 이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? 다르게 생각하는 건 신입들 몫이고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선 신중해야 돼. 신중은 형이나 해. 난 계속 생각나는 대로 말할 거니까. 퇴근하고 뭐해? 한잔할까? 약속 있군. 데이트? 은술 씨 몇 시에 퇴근시켜줄까? 원하는 시간 말해. 서준아. 왜? 소유하고 나 우리가 알아서 해. 알았어 알았어. 이제 은소유학원 회사 밖에선 안녕하세요도 안 할게. 업무 외엔 모든 신경 끄고 네버 절대로 안 엮일게. 됐냐? 혹시 불가피하게 엮일 일 생기면 네가 직접 나서지 말고 나한테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니? 아, 백마탄 왕자는 형이 할 테니까 나더러 빠져달라고?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니까. 알았으니까 작작 좀 하시지. 미스터 존팽!